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또 이제 플로그로 이렇게 돌아온 종섭입니다. 사실 얘기할 게 좀 많죠. 뭔가 이제 활동이 끝마무리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일단 저희 활동 마무리 얘기부터 해볼게요. 일단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4집 둠드둠 활동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한 6개월이었죠. 6개월 동안 준비한 둠드둠과 이제 4집 수록곡들이 이제 활동을 끝마치게 됐는데 뭔가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진짜로. 7월도 제 느낌상으로는 정말 정신없이 그리고 또 후다닥 지나갔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8월 초가 돼가지고 8월 10일 막 이렇게 다 돼간다는 게 조금 실감이 안 나기도 하고 뭔가 둠드둠 활동의 처음으로 이제 공개 방송이 되면서 이제 PC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응원도 해주고 막 응원법도 들리고 막 산업도 떠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더 약간 꿈만 같은 시간이었고 그래서 더 빨리 지나간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좀 4집 둠드둠 활동이 끝났는데 뭔가 개인적으로 좋으면서 아쉬운 활동인 것 같아요. 좋으면서 아쉬운 약간 이번에 일단 그동안의 활동도 다 너무 좋았지만 여러 PC 여러분들께서 말해주신 것처럼 이제 헤어 메이크업이나 코디 같은 게 너무 이뻤었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조금 1, 2, 3집에 비해서 애기티도 많이 벗고 성장했던 앨범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아쉬운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제 팀적으로 좀 꼽아보자면은 둠두둠을 많이 어쨌든 둠두둠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보여드린 건 너무 좋았지만 뭔가 이제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던 다른 수록곡들이 있잖아요. 뭐 블랙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뭔가 그런 것들도 PC 여러분들께 좀 색다르게 보여드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면 보여드릴 기회가 있었다면 뭔가 좋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조금 이제 아쉬운 마음도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다치는 사람 없이 무사히 4집 활동 잘 끝내가지고 너무너무 고맙고 피스들도 4집 활동 끝날 때까지 뭔가 4집 활동하면서 진짜 열대게 진짜 거의 저희랑 스케줄을 같이 다녔거든요. 이제 공개 방송이나 이런 팬서 다 와준 피스들은 진짜 저희랑 스케줄을 거의 같이 뛰었기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다들 수고 많았고 감사합니다. 뭔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하니까 뭔가 활동이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계속. 그리고 또 최근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이제 하우스 오브 원더 페스티벌에 저희가 다녀왔죠. 그것도 무려 오프닝 쇼를 맡게 되었었는데 일단 정말 이른 시간이었어요. 저희도 막 하우스 오브 원더 준비하러 막 새벽 5시 막 이렇게 일어났을 정도로 진짜 이른 공연이었거든요. 점심시간도 되기 전 그런 공연이었는데 피스분들이 되게 많이 와주셨고 그리고 제가 무대할 때마다 맨날 인이어를 한쪽을 빼고 하거든요. 근데 응원법이 너무너무 잘 들려가지고 하우페 때 저희가 한 8곡인가? 앵콜까지 합하면? 네, 아마 그 정도 곡을 했었는데 원래 이제 비하인드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아야야까지는 그래도 이제 멘트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본 무대를 한 다음에 아야야까지는 앵콜로 한번 즐겨보자였는데 팔로미가 조금 불확실한 상태였어요. 이제 할지 안 할지 시간을 보고 얘기해주겠다라고 그때 사전에 합의가 된 상태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희끼리 막 안무를 출 건지 아니면은 이제 그냥 돌아다니면서 팬분들하고 호흡하고 그냥 노래 부를 건지를 합의를 안 본 상태였다 보니까 그게 무대하면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저희 팀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하우페 오셨던 분들이 다 너무너무 재밌었고 진짜 즐거웠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다 물어봤거든요. 무대가 어땠는지. 근데 다 너무너무 즐거웠고 멋있었다고 해주셔가지고 저는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뭔가 어떻게 보면은 4집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그런 공개적인 페스티벌에서는 거의 처음 하는 자리다 보니까 그래서 더 어떨지 약간 기대가 됐는데 그래도 잘 끝마친 것 같아서 피어나머니 피곤한데도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하우페 때 그리고 저희가 하우페가 끝나고 잠깐 이제 스케줄을 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뉴욕클럽 분들 이제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와 현장에서 그 밴드 사운드가 장난 아니기도 하고 노래를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진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뒤에서 백스테이지에서 사브리나 클라우디오 막
분 부르는 거 조금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앞에서 못본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뉴욕클럽 분들도 너무 멋있었고, 그리고 다들 이제 저녁 되니까 그 관객분들이 이렇게 막꽉 들어차가지고 막 되게 다들 잘 즐기셔가지고 킨텍스가 아주 후끈했던 것도 기억나기도 하고, 그리고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도 열심히 즐겼던 것 같습니다. 하우페도 재밌었고, 그리고 그거 말하려고 그랬어요. 요즘에도 아니지. 예전부터 계속 느낀 건데, 저희가 뭐 음악 방송을 하거나 팬미팅을 하거나 야외에서 뭘 하거나 공연을 한다, 항상 비가 와요. 진짜 저희가 비를 몰고 다녀요. 피언 하모니가 진짜, 피언 하모니가 어디서 공연한다, 뭐 축제 참가한다, 뭐 어디서 막뭐 팬미팅 한다, 그럼 진짜 항상 그날 비가 와요. 꼭그 시간에. 진짜 피언 하모니 거의 뭐 비를 몰고 다녀가지고, 와, 저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갈 때마다 비와가지고, 하우페 때도 비 왔죠? 막, 진짜 막 저희 막 가는 날에 막 강수력 80%, 막 70%, 50%인데도 막 반만 확률인데도 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예, 비를 몰고 다니는 비와머니가 됐다. 예,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해주고 싶은 거는, 이제 팬사인회를 이번 활동 때도 이제 진행을 했는데, 뭔가, 저는 항상 그랬지만, 어릴 때도 그랬고 항상 그랬지만, 이야기를 듣는 걸 정말 좋아해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이번에 PC 여러분이 와서 개인 얘기를 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각자의 얘기, 각자의 뭔가 사는 얘기라던가 고민들도 얘기해주고, 아니면은 오늘 어땠는지, 오늘 무대 보러 오기 전에 뭐 어땠는지, 무대 어땠는지, 그냥 이런 개인 얘기를 해줘서 이번 팬사 특히 즐거웠던 것 같고 너무너무 재밌었고, 이제 이거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이제 피스 여러분이 좀 길게 고민을 올려주셔가지고, 진짜 제가 너무 항상 제 뭔가 등 뒤에 머릿속에 이제 달고 다녔던 고민들이라서, 뭔가 조금이나마 제 경험을 이제 참고 삼아서 도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의 장문에 글을 어제 썼는데, 도움이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사실 사람마다 해결 방법은 다 달라서 제가 제시드린 해결 방법이 꼭 완전 이거대로 하면은 해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의 참고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막 완벽하게 막 이렇게 하세요라고 안 하려고 한게 각자의 방법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 보면서 조금 더 자신의 길을 찾아 나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네, 그렇게라도 좀 도움 드리고 싶었어요. 얘기 듣는 걸 좋아하고 또그 얘기를 토대로 얘기를 하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중섭이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V앱으로 가끔씩 이제 라디오 같은 거를 진행하잖아요. 이제 깨비의 이야기 보따리라고. 네, 많은 얘기 해주시면 이야기 보따리에 잘 넣어뒀다가 라디오 때또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피어나모니 4집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피어나모니 5집, 6집, 7집 앞으로 많이 컴백하고 멋있는 무대로 많이 돌아올 거니까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섭이도 뭐 개인차 건물이든 뭐 라디오가 됐든 아니면 사진이 됐든 뭐 글이 됐든 어떤 방법으로든 언제나 피스 여러분들 곁에 있을 거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바.